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집은요, 뚝방 닭구이 광주 화정점입니다. 자, 메뉴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것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스페셜 47,000원짜리 스페셜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뚝방 닭구이 광주 화정점에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소스하고 반찬을 이렇게 좀 먼저 갖다 주셨는데, 지금 이제 구이 설명을 좀 해주신다는데, 이쪽부터 네. 닭 사이살인데, 네네. 이게 닭 넓적다리 부분, 아, 네네. 그리고 이게 목살, 네. 이게 똥집, 네. 염통, 여기가 날개, 이게 양념인데, 네. 저희가 양념이 맛이 강해가지고, 네. 소금 구이부터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아, 그리고 소스는 이게, 아, 예, 소스가 총 6개인데, 네. 여기부터 달린 마요, 네. 표고버섯 와사비, 네. 참깨 간장, 와사비, 고추향 많은 소금인데, 아. 이거 스푼으로 앞접시에 더신 네. 다음에 거기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리랑 목살부터 네.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소맥부터 한번 딱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뭐야? 이거 원래 나오는 건가요? 예, 이게 기본. 이 냄비 어묵탕 요것도 원래 나오는 거라고 하거든요. 야. 와우. 이거만 벌써 몇 배 먹겠는데? 보자. 아우. 요새 제 하이볼이 좀 꽂혀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볼도 앉아 시켰는데 얼그레이 하이볼 홍차는 긴 나서 좀 예, 시럽도 들어가고 좀 달달한 맛 요 맛으로 먹는데 어우 일단 여기 소스를 덜어서 먹으면 좋던데 일단 맨 처음엔 와사비만 찍어서 예, 와서 와우. 와우. 위스키향도 은은하게 쫙 나고, 와우. 구이랑 같이 먹었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야, 이 목살. 닭 목살 구이, 어우. 이번에는 버섯. 버섯 소스를 딱 해서, 가서. 아우. 아, 진짜 이거 많이 익히면 안 될 것 같네. 저 요건 굽자마자 바로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맛이 최고인데, 요거는 이제 모든 이제 구이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이제 식은 상태에서 먹으면 이 숯불에 구운 어떤 그 효과가 이제 거의 사그라지니까, 이번엔 참기름 소스. 아. 아우. 목살이 이게 식감이 굉장히 매력이 좋아요. 쫀득오독하면서 그리고 뒤에 고소함이 엄청 갑니다. 거기다 버섯 소스 이거 같이 해먹으니까 진짜 기가 막힌데? 와우.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넓적다리. 숯향이 싹 좀 기분 좋게 좀 훈연향 같은 게 딱 빨려 들어오는 게 와우.
어우. 좀 한산하신 할 때 오시면 이렇게 좀 직원분들이 구워주신대요, 대부분. 너무 바쁘실 때 오시면, 예, 힘드실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도 맛이라면 내가 직접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아, 넓적다리살. 아우, 기가 막힙니다. 아, 다리살이 하도 먹어봤는데, 이 목살이 진짜 너무 매력있다, 이거. 와. 아, 일단 파, 이것도 구워놓으면 또 이것도 맛있죠. 아. 파랑 고기 같이 해가지고 딱 먹으면. 또 가지. 와. 오. 잘 익은 또 토마토. 아. 목살하고 익은 파. 아우. 아, 하이볼 벌써 다 먹었네. 아우. 소맥 한 잔. 봐봐. 자, 지금, 오, 똥집이랑 염통이 지금 싹 구워주고 있어요. 야, 이 목살이 이게 진짜 엄청 기가 막혀요. 어, 거기다 나온 무채 이거랑 먹으니까 상큼달큼하면서 아삭한 무시 피는 식감이랑 같이 딱 먹으니까 이것도 기가 막히네요. 자, 이게 닭봉. 예. 이게 사실 닭고기 매니아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닭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하이볼 한 잔 더. 하이볼에. 아, 이거 닭 염통구이. 어우. 자. 아유, 가자, 가자. 와. 아, 그리고 이 부위는 닭발과 더불어 한국인의 진짜 소울푸드 같은 느낌이죠. 똥집. 똥집을 숯불에 딱 구워낸 거, 이거. 이미 맛있지 않을까요? 네. 아유. 가자. 아우. 삶아도 맛있고 똥집은 튀겨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생으로도 맛있고. 아. 똥집 생으로 맛있다는 말은 이제 최근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공감 못 하실 수 있는데 제 과거 영상 보시면 똥집 생으로 먹는 거. 아.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 네, 간장 고추장인데. 아, 예. 저희가 한번 초벌을 해서 나온 거. 아, 네네. 그래서 거의 다 익어 있는 상태라서. 아, 예. 살짝 마무리 하면서 수창만 입혀서 드시면.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뭐 양념, 간장. 아. 아유, 봐봐. 간장은 씹을수록 그 뒤에 간장향이 싹 묻어나와요.
처음에 딱 이렇게 좀 씹을 때는 약간 간장향? 그게 그 간장향 그 짭조름함이 싹 들어오다가 뒤에 숯불에 살짝 좀 그을린 이 느낌이 딱 들어오니까 어우 좀 진해져요. 향이 많이. 자, 이번에는 고추장. 에이, 사사. 고추장은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진하다. 다음. 은은한 매콤달콤. 네, 감사합니다. 고추장 묻은 거 먹으니까 딱 소주가 땡기네. 싸다. 이제 고기랑 이런 거 좀 먹어봤고 마무리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죠. 여기 사이드 메뉴 중에 비빔국수 시원하게 또 비빔국수 한 그릇 하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비빔국수를 좀 주문했습니다. 양념이 그렇게 과하지 않고 끔한 맛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아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어우 또 먹고 나니까 좀 칼칼하면 좀 뒤에 온다. 아우 양념 밸런스가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게 진짜 딱 열무 비빔국수 이 열무랑 하나 딱 먹기에 진짜 너무 괜찮은 밸런스. 네. 봐봐 얼마 정신이 있네. 마지막 탄수화물 그 열무 비빔국수까지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숯불에 구운 닭, 이 닭고기 살이랑 닭 부산물을 맛있는 저 숯불에 해가지고 또 구워내니까 기가 막히네 진짜. 여러분들 뚝방닭구이는 전국에 체인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네 근처에 검색해보시면 분점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맛있고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제공해주신 뚝방닭구이 화장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